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한번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꽃포리아 정국의 소식이 또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JTBC에는 지난 1월 달에 개봉한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실황 영화인 러브 유어셀프 인 서울이 재방영되었습니다. 이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정국의 모습을 보고 감탄과 환호를 자아냈다고 하는데요. 이날 방영된 정국의 모습은 카리스마 넘치는 박력과 자신감으로 라이브 무대에서 더욱 빛나고 탄탄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중음과 고음을 넘나들며 자신의 솔로곡인 유포리아를 격한 안무와 함께 정확한 음정 그리고 행복감을 유발하는 감성으로 완벽하게 라이브를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는데요.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직접 찾아서 방송을 봤는데 와, 정말 정국의 목소리 정말 감미롭지 않습니까? 너무 감미롭고 그 감미로운 목소리에 멋있는 안무까지 더해진 유포리아는 이날 정국의 핑크머리와 흰색 착장까지 더해져 정국의 외모가 한층 더 빛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격한 안무를 추면서도 음정이 하나도 안 흔들릴 수가 있는지, 와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딱 보고 나서 아, 왜 정국이 정국인지 알겠더라고요. 한편 유포리아가 이날 오후 9시쯤에 국내 음원 사이트인 멜론의 급상승 차트에서 무려 304순위나 상승을 하면서 1위까지 오르며 빌보드가 인정한 보컬킹의 위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를 접한 팬들은 나는 정국이가 늘 음원보다 라이브가 더 좋더라. 아 정말 공감되는 말입니다. 라이브가 훨씬 더 듣기가 좋아요. 이거는 정말 실력파 가수들만 있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역시 정국은 대박인 것 같습니다. 정국의 유포리아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무대다. 무대의 퍼포먼스와 함께 들으면 그 순간이 바로 유포리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는 정국이 K-POP 그룹별 보컬의 신을 뽑는 코너에서 포함되었다고 알려져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K-POP 전문 등에 기고하는 후루야마 마사유키가 한 일본 방송 중에 K-POP 그룹별 보컬의 신을 뽑는 코너에서 특정 그룹 중 개인 멤버 7명을 뽑았는데 그중 정국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후루야마 마사유키는 정국은 숨이 끊기질 않아요. 무대에서 노래를 불러도 숨소리조차 없이 라이브를 완벽하게 이어나간다. 정국의 엄청난 폐활량에 수영 선수가 되었다면 엄청났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목소리가 좋다라는 칭찬까지 더하면서 정국의 보컬 실력을 극찬했는데요. 실제 정국의 폐활량이 대단하다는 건 이미 팬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아 사실 진짜 라이브하는 모습만 봐도 왜 그런지 알 것 같습니다. 정국은 격한 칼군무 퍼포먼스에도 마치 CD 음원을 듣는 듯한 보컬 실력을 자랑하면서 노래 부를 때 호흡을 최소화해 숨이 차는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고 공연장을 가득 메울 정도의 성량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팬들은 정국의 무대에 대한 만족도가 200% 이상이라면서 나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그의 실력에 매번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고 하는 반면 항상 숨을 참고 연속으로 여러 곡의 공연을 마친 후에 산소 부족 족이나 두통을 앓는다는 정국의 소식에 아 안타깝네요. 얼마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매 무대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열정에 팬들은 무대 천재, 무대의 신, 무대의 장이다 라고 칭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정국의 열정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알게 될 때마다 매번 놀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는요. 정국의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지면서 또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몇 달 전에 방탄소년단 스타디움 월드투어를 담당했던 무대 감독이 라디오 방송 중에 솔로 무대 리허설을 매번 하기 어려운데 정국은 꼭 리허설을 한다. 항상 리허설의 마지막은 정국이라 기억에 남는다 라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말 정국하면 노력, 노력하면 정국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꾸준히 지금까지 또 화제가 되고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를 접한 팬들은 항상 변함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하고 팬들에게도 더 큰 감동을 주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본받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국의 소식이 크게 이슈가 돼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